예. 아, 잘 됐죠? 아, 제가 채팅방에 비밀번호를 같이 적었네요. 아, 전 정말 착한 사람 같습니다. 네. 방제만 적으시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비밀번호까지 때때로 알수 있는 저희 OPTV MBC 게임 SBA 채널. 예. 여러분들이 오셔서 질문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예, 특별 이벤트였습니다. 네. 비밀번호까지. 제가 왜 그랬죠? 비밀번호 뭐였나요? 비밀번호가 3사였나요? 3사였습니다. 네, 34. 야, 정정당당히 슬러시 30사까지 예, 방이 터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적으셨어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또, 저그가 나왔어요. 예. 고르셨나요, 저그를? 예. 팀플레이에서는. 그래도, 저그는 참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강규경 코치와 함께 하던 그 시절엔 특히나 또, 실력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는 거의 제가 선수들보다 연습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게임을 그만하고 잘하고 할 정도로. 그러셨었군요. 그럼 지도 김가을 감독님하고 스타하면 누가 이기나요? 예전에 김가을 감독 저그는 못 이겼는데, 김가을 감독 부종은 제가 거의 끝날 잡아먹었었습니다. 부종은요? 또 김가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선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실력이 꽤 있음에도, 김가을 감독을 꺾었던 이지균 감독. 부종은 못 이겼죠, 제가. 부종은 좀 힘들만 했죠. 그때 그 당시에 김가을 감독이 저그전으로 거의 강동경 선수한테도 이기고 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남자 선수들 많이 이겼었잖아요. 기억하죠. 그건 진짜 김가을 감독님이 선수 시절이 한 이제 한 6, 7년 된것 같은데, 6, 7년 넘었나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10년 가까이 됐네요. 오래됐죠. 한참 됐죠. 그렇군요. 예, 제가 한 2003년도 선수 생활 막바지쯤 돼서, 그때부터 이 김가을 감독이 아마, 그때쯤에서 삼성전자 칸의 감독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자, 일단 팀플레이인데, 좀 빠른 저글링은 아니고, 스폰지폰이 약간 느껴지는 빌드를 사용하셨는데, 센터를 화끈하게 잡아주셔야죠, 감독님이. 그렇죠. 그래도 저그는 팀플레이를 지휘하기 위해 센터를 잡아줘야, 같은 팀이 되게 편해지잖아요. 예, 또 오버로드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지? 계란을 발견했습니다. 예, 되게 좀, 프리스타일에. 예. 빌드 오던 것 같은데요. 감독님 만드셨나요, 직접? 방이요? 아니요, 이 빌드요. 아, 이거요? 예, 프리스타일. 제가 그냥, 공방에서 그냥 생각 없이 게임할 때. 네. 좋은 것 같은데요? 스폰이폰도 느리지 않고요. 예. 발업도 빠른데 해처리까지 빠르니까. 그런가요? 네, 어일석 3주의 빌드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 누적된 그 빌드를 꺼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또 이 이재윤 감독님의 또 강규경 선수 하면 팀플도. 네. 진짜 잘했었거든요. 그쵸. 많이 휩쓸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투저그가 굉장히 유명했죠. 예. 진짜 너무 악랄했습니다. 투저그는 사기였어요, 사기! 그 정도로. 감독님이 저그를 잘 하셨었나요? 감독님은 저그도. 제가 저그.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요. 끝까지 되겠어요. 네. 왠지 이번 판에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좋게 보이는데요! 저글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독님! 예, 저글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글링들이 자꾸 빨개지고 있어요! 어디서 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독님? 남자답게 손끈 안 짓는 거죠? 아니, 쥐어야지, 이제. 이제 쥐어야 되는 거죠? 저글링이 또 한 개 줄었습니다. 네. 열 마리가 출발했었는데, 세 마리가, 전사를 하고, 소수의 저글링만 잃었는데, 성큰을 좀 전진해서 건설을 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타란이 나올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네. 저그, 이 헌트에서 저그 하다 보면 항상 머리맨 나오는 타이밍에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스위단크 데뷔로. 아, 됐네요. 오, 네, 좋은 대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경종에서도 여성 게이머들에게 진 적 있지 않나요? 없나요? 대회 때요. 대회 때도 그렇고요. 저 한 번도, 서지수 선수랑 한번 해봤었는데. 예. 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연습 때도요? 연습 때는 여성 게이머하고 한 적이 없죠. 그거요? 네. 제가 이제 연습하던 시절부터는 여성 게이머가 거의 없을 때여가지고요. 그런 거니까 우리 유대원 해설이 예전에 그 대회 때 여성 게이머에게 줬던 게 기억나네요. 유대원 해설이요? 예. 그 당시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SBI가 아마 그 비타민이라는 아이디 쓰셨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 역시 감독님 비타민이라는 아이디 쓰셨어요? 아, 예, 알죠, 예. 예, 근데 유대원 해설이, 그분 토스 유저 아니에요? 맞죠, 맞죠. 예, 되게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쇼다운이라는 맵에서 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쇼다운이면 2인용 맵 아닌가요? 예, 사막 맵. 예. 이야, 그 당시에 졌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원 해설 되게 잘하셨었는데, 유대원 해설이 만약에 지시였을 정도면, 예. 그분이 되게 잘하셨던 것 같네요. 예. 그 당시에 유대원 해설의 그 얼굴 표정을, 상상해보면 참. 진짜, 아무래도 저도 예선 때 여성 게이머 만났을 때, 예. 지면은 서지수 선수예요. 지면 진짜 은퇴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대진표가 감독님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뜨잖아요. 예. 뜨면 이제 다 선수들이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저그가 만나면 예. 이제 좀 눈 나쁘게 질 수도 있으니까 예. 보자,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러면서 다 기대를 많이 모으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담이 반대로 되게 많이 됩니다. 가스가 왜 이렇게 안 보이죠? 가스를 두 마리가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니네. 네, 지금 네 개인데. 이게 맵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맵이요? 아니 이게 헌터도 버전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마음에 안 드시나요? 다른 버전으로 좀 교체를 해줄까요? 아니 이길 것 같아요. 빨무 어떻습니까? 빨무! 빨무요? 자신 있는 맵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 맵으로 제가 우리 빨무를 가끔 도전하는데 예. 예전에 빨무도 진짜 잘했었는데 지금은 빨무 어렵나요? 네. 헌터가 제일 좋죠, 아버님.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네. 헌터.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기면 되는 거죠. 이길 수 있나 보자고요. 본인이. 지금 분위기는 어떠나요? 뭐, 제가 거의 뭐, 이기는 분위기 같은데. 오, 그래요? 네. 또 질문 중이에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감독님들 중 외모 순위. 1, 2, 3위를. 지금 현재 감독. 뭐, 역대로 봐도 역대로 봐도. 역대로 봤을 때는, 일단. 3위. 역대로 봤을 때는 그 공군 감독님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훈남 스타일. 예. 아 그렇죠. 또 예. 젊으시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감독님도 그렇고 되게 미남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예. 지금 공군에 있을 감독님이 누구시죠? 송동균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되게 훈남 스타일이에요. 그럼 뭐 공군 에이스의 감독분들은 대부분 훈남이셨으니까 네. 넘버원으로 네. 정하도록 하고 투! 또 넘버3까지도 저는 사실 KT 이지훈 감독도 되게 미남 네 잘생기셨죠 네. 그다음 넘버3 이제 CJ의 김동 감독이 키가 크잖아요. 다 젊은 감독들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중년의 미를 좀 알려주세요. 저는 좀 이제 늙어가지고 좀 피부도 좀 쪼그라들고 예 안 되겠더라. 그럼 왕년의 이재근 감독이라면요? 예? 왕년의 이재근 감독? 왕년에 저는 이제 거의 뭐 감독님 막아달라고 같이. 아 이걸 못 막으시면 어떡하나. 지금 이재근 감독님은 성큰 건설 꾸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이지근 감독이 젊었을 때라면 정말 뭐 최고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별명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떤? 미키 재균이라고. 미키 재균. 네. 혹시 미키 마우스를 닮아서 그런가? 아니죠. 그럼 어떤? 미키 유치원 씨. 그렇죠. 약간 닮았어요. 저도 지금 방금 듣고 보니까. JYG 분들이 아시면 난리가 나요. 그, 준수 씨한테 얘기하죠? 안 돼요. 당장 전화하셔도 되지 않나요? 진짜 전화를 한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약간 이미지가 눈 특히 이렇게 눈 쪽이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죄송스러워요. 이거 팬분들이 또 워낙 많죠. 예, 그러니까요. 저 차로 나갑니다. 안 됩니다. 작게 말할게요. 그래야 되겠죠. 오 이런 질문도 있네요. 네. 선수 중에 여자친구를 가지는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은 네.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예전에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예.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예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그런 내공도 많이 쌓였겠죠 선수들이. 그렇죠. 서럽던 시절은 다 잊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여자친구가 생겨서 아 저 연습 못하고 오늘 좀 나가봐야 돼요 이랬던 지금도 그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채널에서는요. 네.
아까 나눴었던 그 외모 순위에 대해서 감독님이 1위라는 분이 예. 계십니다. 아까 그 의뢰인 계신 분이십니다. 예. 오, 근데 이번 여성분이신가요? 남성분? 예, 여성분이신데. 예. 형이라고. 아, 그런가요? 아니, 아니. 성춘이 형한테 채팅을 아주 남성분이신 줄 알았는데. 예. 여성분이셨습니다. 아, 웃고 계십니다. 네. 여러 질문들 계속 저희 OTT고 MBC 게임 SBA 채널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어? 어? 본진들아! 아, 단독하시네. 포테크 드랍이. 와, 드랍. 괜찮아요. 저는 뭐 드론 이런도 캐치리가 많기 때문에 뽑는데. 두 개인데요, 형님? 예? 아, 이제 하나 더씩 두 개면 되죠, 뭐. 뉴탄도 있고, 미네랄도 여유가 있습니다. 야, 이번 경기는 좀 수월한데요? 아, 그럼요. 계속 드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못하는 아, 헌터가 이제 할만하네요. 헌터니까요. 아, 파이썬을 괜히 했네요, 정말. 그러게요. 어, 저분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오, 성큰 절대 뚫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속을 밀었고요. 남은 건 테란. 자, 와, 다크템플로 11시 스캔 파괴했고요. 드랍십이 계속 떨어집니다. 네. 이재근 감독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데요. 이재근 감독, 웅진은 사실 좀 아쉽으신가요? 계속 감독님만 일단 공격을. 괜찮아요. 이긴 것 같아요. 오. 스포닝풀 강저태. 아유, 스포닝풀 얼마든지 뽕에서 괜찮습니다. 네. 자, 뮤탈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상태라서 스포닝풀 정도까지는 피해가 아닙니다. 네. 퀸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가기 전에 이 경기가 네. 마무리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지금 11시 테란 분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근데 부탈리스크가 오, 성큰 콜로니를 진짜 부지런히 잘 건설을 해놓으셔서 이럴 시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냥. 그냥이요? 그냥 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야, 도저히 뚫을 수 없을 만큼의 성큰이 있어서. 야, 철벽 수비네요, 철벽 수비. 저 버리네요. 김민치 선수가 또 철벽 수비. 네. 또 유명하잖아요. 그 선수가 성큰을 안 깔아가지고, 성큰을 네. 안, 건설을 안 해가지고 뚫린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때는 제가 뭐라 했더니 이제부터 잘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